아랫밭에 양파가요. 날마다 굵어져요. 이렇게 넘어졌을 때 물을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. 양파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 물을 주면은요, 쑥쑥 자라죠. 엄청 양파 크죠? 엄청 커요. 어른 주먹만 하네. 양파 엄청 커요. 이 밭에도 지금, 저놈들이 엄마 보고 지금 아는 채 하는 거예요. 풀이 이렇게 이탈리안 그라스를 내가 씨를 뿌려가지고, 이렇게 초지를 만들어주면은 염소들이 먹고, 이번엔 염소를 많이 없애서 지금 다섯 마리인데, 그냥 적당해요. 먹고 난 데는 푹푹 줄어들고, 자기 몸이 안 보일 정도로 자랐다가 이제, 또 다른 초지를 넘겨주면 그동안에 또 자라요. 염소들이. 아, 여기는 지금 저 이 밭이랑 여기는 전부 깨 심으려고. 아까 저 위에 밭에서 깨 심다가 이제 또 여기도 지금 깨 심으려고 가져왔어요. 여기도 깨 심을 자리. 저기까지 전부 깨 심으려고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. 이렇게. 여기는 저기 섬이 아니라 육교가 있기 때문에 뭐 인터넷으로 뭐 그 택배 시키면 금방 와요. 값싸게 이렇게 서울서 구하는 모든 거 다 올 수 있어요. 이제 양파 심었던 데다가 고구마 심어도 돼요. 깨를 심어도 되고. 이제 양파가 엄청 굵어지죠. 이야, 탄탄하게. 이런 자색 고구마는 저장성이 없어서 다들 안 심어요. 썩어버리니까.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당뇨에도 좋고 건강에 좋으니까 심어서 한 판만 심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가족들끼리 먹죠. 음식에. 그리고 이게 시중에서 팔면 엄청 비싸요. 저장성이 안 좋으니까, 잘 썩어버리니까 비싸죠. 근데 양파 모종 심을 때는 똑같이 10,000원씩 받아요. 똑같이 양파 한 판에 10,000원씩인데, 일반 양파도 한 판에 10,000원. 근데 아주 계속 지금 물을 주고 있으니까 자라고 있어요. 무너졌을 때도 계속 물을 줘야 자라요. 작년에는 막 농작물이 도둑을 많이 맞았는데, 우리가 지금 신경을 곤두서고 이렇게 지키니까. 아유, 참. 여기는 어제 내가 앉아서 깨씨 뿌렸던 자리에요. 이것도 쭉 이렇게 깨심을 자리에요.